뉴스사인이 지금 네. 아 오늘 런칭 방송부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슈스트 윤주아입니다.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시원한데요. 네. 올여름은 얼마나 많이 더워질까요? 벌써부터 오늘부터 이런데 한 달 후에는요? 두 달 후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십니다. 시래기를 달 수 없는 방, 네. 꽉 막힌 방, 어떡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빙, 이동식 에어컨을 찾으실 텐데 이 시간 거의 끝판왕의 느낌으로 보국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런칭 단 한 번의 조건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고객님, 이 시원함, 오늘 날씨 정말 덥잖아요. 시원함은 항상 나를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방이건 거실이건 어디든.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을 함께 보시는데 중요한 건 보국이라는 브랜드로 더더욱이 오늘 가격적인 혜택을 보시면 아니 어떻게 진짜 에어컨인데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좋은 조건에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일수가 네. 평년의 한 두 배라고 했고요. 맞아요. 이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날씨가 아닌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방이 세 개인데 네. 제 방에는 아예 제가 속된 말로 뇌가 익어버리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제 방이 찜통입니다. 네. 자, 그럴 때 시래기 다는 게 베스트. 근데 시래기를 달 수가 없는 방에는 완전히 무빙 어디나 갈 수 있는 이런 이동식 에어컨에 심지어는 서큘레이터까지 싹 다 드릴 수 있는 에어컨 얼마 예산을 잡으셨어요? 오늘 아마 보통 이동식 에어컨에서 설치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리는 방송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 오픈하겠습니다. 런칭 특집 단 한 번의 조건으로 에어컨 한 70만 원 예산 잡으셨나요? 앞자리가 3자. 그렇지요. 34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 심지어는 돌려받으세요. 이 금액을 앉은 자리에서 돌려받으세요.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좋네요. 이 돈 내시고 이 돈 적립금으로 돌려받으시고 그도 모자라서 부담되신다면 무이자까지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35,900원. 거기에 방송에서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만 네. 저희가 탁상용의 서큘레이터까지 더 확실하게 냉방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시원시원합니다. 방송 종료 시 이 조건은 구입 불가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보통 실외기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에어컨 방송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에어컨 방송을 할 때는 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셀프 설치 가능합니다. 별도 설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왜 이 이동식 무빙 에어컨 보국을 쓰신 분들이 만족하시는지 아세요? 이 글씨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내려놓을 거예요. 왜? 셀프 설치가 되긴 되는 게 진짜 힘들게 돼. 너무 힘들게 돼. 네. 막 1박 2일 잡아야 돼. 그렇게 셀프 설치가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게. 사이즈도 네. 딱 좋네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예. 이게 정말 에어컨인가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그 시원함은 놀라실 겁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디도 왔다 갔다. 네? 뿐만 아니라 고객님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날씨가 더우면 어쨌든 설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설치 때문에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 설치 못하면 그건 정말 옷구슬, 정말 이 목걸이에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설치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네. 우선은 시원한 것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네. 사이즈가 컴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나 시원한 바람 빵빵하게 나고 알아서 리모컨까지 다 챙겨드리는데요. 네. 위쪽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금액대에서 제습기 가격을 빼주시겠습니까? 34만 원대에서 제습기 가격을 빼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 네. 온오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죠. 타이머 기능부터 시작해서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또나 제습의 모드부터 송풍까지 싹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풍량도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강중약으로. 네. 뿐만 아니라 그치요? 온도도 16도까지 세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16도까지 쭉 세팅이 되죠. 그렇죠. 여기에 자동 풍량까지 앞쪽으로 이 개폐구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정말 진짜. 위아래로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또 은근히 네. LED 창이 아닌 게 있고 또 하나 이 날개가 왔다 갔다 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발의 차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에어컨을 쓰시면 네. 여기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 이미 주문 전화 꽉 차 있는데요. No! 하나가 아니라 설치비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설치를 진짜 힘들게. 이건 본체를 올려갖고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네. 양 팔만 있으면 오케이고 보여드릴게요. 이전 설치비, 실외기, 벽 뚫 필요 없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스케줄 맞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따로 뭐 앵글이나 이런 설치비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강추드립니다. 에어컨 설치 너무 힘들어요. 네. 저같이 기계 잘 못 만지시는 분, 여자 혼자서도 오케이. 네. 당장
쓰고 싶어요. Now 오늘부터 아. 이렇게 더운데 제 방은 불볕 더위입니다. 네. 거기에 방방마다 에어컨 설치 보통 방방마다 없거든요. 그렇죠. 큰 에어컨 틀기 부담돼요. 방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 이사하시는 분들도 어머 이사하기 직전이라 벽을 뚫을 순 없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텐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에어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네, 부채로 그렇죠.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아요? 예, 고객님, 네. 이 에어컨은 어쨌든 실외기나 냉각기가 없는 어. 에어컨은 없습니다. 다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얘는요? 일체형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저희가 앵글과 실외기 저렇게 한번 놔봤어요. 근데 네. 지금 눈에 보고 계신 저 큰 앵글과 그쵸? 실외기가 지금 함께 하시는 보국의 이동식 에어컨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완벽한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머! 나 창문이 없는데? 네. 어머, 나 창문이 조그만한데? 어머, 나 창문에 이 본체를 들고 올릴 자신이 없는데? 네. 이 안에 아예 냉각기 열교환 기계가 싹 다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진정한 별도 설치, 뭐 셀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아예 이동해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거를 방송을 네. 하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고객님, 이동식 네. 에어컨이 설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바로 좀 편안하게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의 뒤쪽을 보시면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다 고객님 저희가 드리는 이 배수구가 있어요. 어? 이거를 딱 끼신 다음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거 딸깍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 뒤로 돌릴게요. 네? 뒤로 돌리고 나서 이게 쭉 자바라처럼 빠집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이 본체를 들지 않아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님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차 한쪽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틀에 맞춰서 사이즈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오오. 이러면 끝이에요. 오락내리락도 다 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객님 잠깐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그다음에 이 배수구 있죠? 여기를 여기다 딱 맞추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딱 돌려주시면 설마 설치가 끝입니다. 설마 창문 딱 닫아주시면 돼요. 고객님 이게 에어컨의 설치가 끝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거 설치하는데 채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그쵸? 게 이렇게 큰 창이 있으면 네. 이거 들지도 어렵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얹는 것도 있어요. 어어. 여기다 얹어놓으면 창문형이고 이동식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렇죠? 이동식이에요. 근데 고객님 이런 작은 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작은 난감하네. 창에는 혹여나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미는 창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창문은 설치가 곤란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저희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배수구를 이렇게 빼가지고 고객님 잘 보세요. 그냥 역시 그냥 이동하시면 돼요. 그냥 이동하시고 이동도.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슬라이드만 맞추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다 끼시면 돼요. 딱 끼시고 나서 바로 고객님 딱 안쪽에다 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어머 어쩜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끝내는데 한 번만 빼주시겠어요? 빼서. 자, 우리는 네. 설치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실외기를 안 달아도 되는 이동이나 편리한 에어컨을 하면 네. 설치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설치만 하실 거예요? 자, 10월 정도 되면은 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체를 직접 올려서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해체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본체를 떼다가 내려야 돼요. 자, 네. 그러면 해체? 7월이 됐어 설치. 그렇죠. 10월이 됐어 해체. 네. 7월이 됐어 설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동식이 해체, 해체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끼셨다가 빼셨잖아요. 잠깐 잡아주세요. 네네. 그다음에 고객님 이거 그냥 빼시면 돼요. 주문서는 어떻게 해요? 빼시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닫으시면 돼. 끝.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지금 여름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설치하시고 겨울에는 네네. 해체까지. 이거는 정말 저희가 설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간편한 조립의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품을 여러분께서는 네. 쓰신 분들의 후기라든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거는 1년 쓰시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쓰실 상품이기 때문에 AS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설치만요. No. 해체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고객님. 네. 그래서 여름,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에어컨입니다. 더더욱이 고객님, 날씨가 더운데 네. 내가 설치 때문에, 특히나 이동식 에어컨은요.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사무실 맞아요? 특히나 정말 내가 이동식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시원하면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은 네네네. 분들 그런 분들은 이동식 하시면 정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네. 지금 너무 소름돋게 좋은 이유는 네. 이제 벌써 폭염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늘하게 전 고객님께 지금 서큘레이터까지 네. AS 걱정 안 해도 되죠? 보국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너무 편안하게 그쵸? AS도 다 받아보실 수 있겠고 고객님 오늘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싶은 말씀은 설치가 너무 간편하다는 거. 또 하나는 가격적인 혜택.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걸 보시면 고객님,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상식선에서의 에어컨 가격이 아니에요. 정말 고객님들 잡아놓으신 예산의 한 반 정도만 투자하시더라도 이동식 에어컨, 더더욱이 보국전자라는 브랜드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무상 AS 2년까지 약속을 드리겠고요. 핵심 부품 컴프레셔 품질 보증 5년 AS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냉방만 되는, 에어컨만 되는 가격 NO 아니죠? 제습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근데 냉방, 제습, 송풍까지 OK 3인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네. 보국에 자신 있는 무빙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오늘 단 한 번의 조건으로 모십니다. 에어컨의 가격이 제습기까지 되는데 이 가격 싫어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고객님. 34만 9천 원. 네. 30만 원 중반대 가져가시는 거고 지금 적립금도 17,450원. 돌려받습니다. 네. 자, 이 돈 내시고 이 돈 현금처럼 돌려받으면 금액이 확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그 돈 모자라서 무이자까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대로 수년 동안 설치도 쉽고 해체까지 쉬운 이제는 고국의 상품으로 선택하시고요. 방송이 끝나면 아주 필수 중에 필수 탁상용 서큘레이터까지 우리 아이 책상에 우리 신랑 아니면 사무실에 아니면 식탁에 다 줬습니다. 모든 고객님께 드릴 테지만 방송이 끝나는 즉시 이 조건 자체는 구입 불가. 고객에서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점점점 더워지면서 8월 말이 되면서 이 꽉 깨물고 참으시다가 그때 가서 불볕, 완전 찜통 밥솥 같은 방에다 넣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조건일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도, 해체도 너무너무 쉬운. 아니, 지금 스튜디오 여기가 250, 250평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시원합니까? 파워 자, 보세요. 고객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시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만약에 창문이 작거나 미닫이거나 아니면 창문이 없는 그런 방 같은 경우에도 꼭 한번 이동식 에어컨 경험하시면 정말 오늘 함께 하시는 이 가격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의 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제는 설치도 쉽게, 네. 해체도 쉽게 본체 들지 마시고 이동식 보국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조건입니다.